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오르면서 각종 특판 예금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래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대단히 매력적인 상품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 비과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비과세까지 그야말로 제2금융권의 풍성한 실속형 상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2009년 막바지 재테크 상품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특판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용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면 분명합니다만 이 왜 그런 건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은 금리 인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 문제를 심하게 겪었던 금융사들이 고금리를 주고 대거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이금융권도 동일한 문제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금리를 줬던 예금들이 속속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를 재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다시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를 전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각종 특판 상품을 내세워서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현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위기에 초래되었던 수익성 감소가 하반기 중 완전히 해소되면서 금융기관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금리에 대한 지급 여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니까 현장에서도 경기가 호전됐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이 제2금융권 가운데서 먼저 제주은행부터 좀 살펴보죠. 이 금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네, 저축은행 가운데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서울저축은행인데요. 네. 연 5.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맡기면 세전 기준으로 54만 원을 이자로 챙길 수 있는 셈인데요. 또 솔로몬, 제일, W, 신민저축은행 등이 연 5.3%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적금은 저축은행 대부분이 연 6%대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적금은 은행보다 많게는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꾸준히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데요. 또 저축은행들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가입하면 0.1에서 0.2%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줍니다. 네, 이렇게 서로 모아서 뭔가 한다 이런 새로운 상품들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예적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솔깃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예금과 적금 상품들 살펴봤고 저축은행이 요즘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 들리더군요. 네, 토마토 저축은행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연 8.4%의 금리를 제공하는 후순위채를 판매하는데요.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11월 중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연 8%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금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금융권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채는 기본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업력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영업력 확대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게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축은행들도 자본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뭐 있을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축은행은 이렇고 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해 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등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들 기간은 1.4%의 농원촌 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적어서 실제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3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계형 저축 가입자가 이들 기간에서도 또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한도가 두 상품을 통합해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일찍 가입해두면 좋은데요. 현재 신협 등은 1년제 정기예금의 연 5% 전후, 적금은 4에서 6%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협예금 증가율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났다는 소식은 저희 경제매거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생각해보면은
단순하게 금리가 높지 않으니까 이 과세 혜택이라도 좀 확실하게 받아서 비과세로 제대로 처리하면은 수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예금도 계속해서 이 예금액이 커진다, 이런 소문 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이금융권의 경우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으로 올해 들어서 수신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과 신협은 올 들어 8월까지 예금이 각각 8조 원과 5조 원이 증가했고요. 새마을금고도 6조 원가량이 불어났습니다. 최근엔 토마토,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연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영업 창구도 대기자가 수십 명이 달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 후순위층의 경우 최근 청약을 마감한 솔로몬 저축은행이 300억 원 모집에 1,122억 원이 몰리는 등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비과세 예금 한도가 통합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회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 그 청약률이 원 모집금액의 2배가 넘을 만큼 고객님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더불어 매월 이자 지급식이라는 점이 고객님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은행이 작년 4분기 중 고금리로 예치했던 자금 후 상당수가 만기가 도래하면서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규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객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2금융권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규모나 운영 안정성 면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2금융권을 좀 걱정스러워하거나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하고 가입할 때 뭐 점검해봐야 될 거 차이점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이금융권의 예금을 들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공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예금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네. 또 저축은행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 고정이자 여신 비율이 8% 미만인 우량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러한 저축은행의 경영정보는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의 경제통계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네. 금리는 높지만 그만큼 독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경영정보가 단위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건전성 등을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자신이 투자할 곳, 그저 간판이 예쁘다 투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꼼꼼하게 짚어보실 텐데 시중은행만 투자하셨다면 건전한 제2금융권에서 눈을 돌려보시고요. 단순한 이자율뿐만 아니라 만기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짚어보십사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위미노믹스, 누리족, 골드믹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으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 사회적 변화를 말한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경제적인 힘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당당한 현대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없을까? 곳곳에 숨어 있는 여성을 위한 핫플레이스. 지금부터 만나보자. 첫 번째로 찾아간 곳. 입구부터 여성들을 위한 공간임을 알리는 팻말이 눈에 띄고. 내부에 들어서자 운동 삼미경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힘쓰는 건 여성들뿐. 남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예, 여기는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곳이고요. 여성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색다름을 선사하는 이곳은 바로 여성 전용 헬스장. 운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도 모두 여성. 남자는 눈치껏 찾아봐도 없다. 좀만 더, 몇 차 나왔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선이나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여성들만의 놀이터, 그렇게 여성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자 말고 또 한 가지 없는 것. 거울이요. 거울이 없어요. 네, 거울이 없어요. 화장도 없고 노메이크업이잖아요. 정말로 편안하고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 그렇다면 이곳만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성분들 화장을 하다 보면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메이크업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거울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내 모습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놀이터처럼 활발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 메이크업, 노 미러입니다. 여성들의 민감한 사항까지 체크 들어가니 과연 여성 전용 헬스장 같게 헬스만이 돋보인다. 덩달아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남자들도 없어서 신경 쓸 게 없고요.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운동하니까 더 효과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편안함을 살린 이곳에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선보여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자리 이동하세요. 운동의 재미를 느껴가는 사람들. 저희는 30분 순환 운동이라고 해서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를 올려주고, 그런으로 인해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을 분해해주고,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30분 순환 운동입니다. 30분이라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시간 절약에 몸매도 가꾸는 일석이조. 바쁜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장소다. 심박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스스로 운동량을 줄여서 심박수를 낮춤으로 주다가 그 심장에 무리가 있지 않게 적절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건강 체크까지 적절한 심박수를 유지해준다니 그야말로 센스 만점. 여자만을 알아주는 헬스클럽. 여자들만의 세상이에요. 여성들의 생활이 달라진 건 도로만 봐도 알 수 있다. 바로 자가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성 운전자 충만 시대를 앞두고도 그녀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등장한 신개념 주유소. 상큼한 보라색의 감각적인 스타일. 친절해졌습니다. 셔츠에 나비 넥타이까지. 일반 주유소에서 보던 점원과는 옷차림부터가 남다르다. 저희 주 타겟이 여성 고객님이잖아요. 주로 여성 고객님들은 이미지 하나라도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면 깔끔한 이미지, 그 다음에 청결도,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호텔식 유니폼을 추구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세탁도 매일매일 해가면서 청결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유하는 모습은 다른 주유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던 타이어나 워셔에까지 꼼꼼하게 정비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만들고자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만의 또 다른 숨은 공간, 바로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객 쉼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퇴차하는 동안 내일한테 할 수 있어가지고요. 시간도 절약되고 여름도 편리한 것 같아요. 손톱 관리 받으러 일부러 갈 거 없이 주유소 안에서 한 번에 해결. 이곳이 바로 여자들만의 세상. 보통 주유소라고 하면은 이제 정비나 세차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보통 제공하는데, 저희는 거기다 네일샵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다 통일을 시켰고요. 게다가 화장실에는 메이크업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까지 완비. 여기가 주유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이런 여성 전용 화장실도 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한 것 같고 깨끗하고, 이런 파우더룸도 있어가지고 화장도 잠깐씩 고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마무리는 화장품 샘플과 커피로 세심한 서비스가 이어지니 여심을 자극하는 여성 맞춤 주유소. 그 결과는 100% 대만족이다. 너무 친절하셔서 자주 와야 되겠네요.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 이런 것이죠. 세차도 하고 손톱 손질도 하고 놀러 오는 기분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글쎄요, 캐나다에서는 제가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여성을 위한 공간 그런 거 따로 없고 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따로 이렇게 주위를 자기가 각자 하는데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인상적이고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어떤 곳일까? 여성교양대학이라는 익숙지 않은 이름이 궁금해지는데 수업을 받는 모습은 다들 A+. 뭐가 재밌는지 싱글벙글이다. 예, 이곳은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 능력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양대학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아주 저렴해요. 10,000원이에요. 그럼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쉽지? 저렴하지만 내용은 알차다는 사실. 연필은 MP3지만 그럴 때는 MP3 받고. 자, MP3 받고 이렇게 해야 될까? 아, 프레젠도 됐어. 이것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진지한 얼굴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열의가 가득하다. 평소 어학에 관심 있었던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일주일에 두 번 수업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 시간이 기다려주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학교 졸업하고요. 새롭게 좀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때 더 열심히 했었으면 했던 거를 이제서야 막 새롭게 막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요. 너무 좋고 그 당시 뭐 학창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력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까지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들이 구성됩니다. 또 다른 교실, 강의가 한창인데 향긋한 향기가 배움의 열기를 대신 말해준다. 예, 여기는 웰빙 센스 요리반이고요. 요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이에요. 한 가지 요리 수업이라도 8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해 샌드위치 만들기부터 콩 뷔페 요리까지 다양한 수업이 포함돼 있다.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주부들이 많이 해먹지만 좀 더 전문적이게 배우고 싶어서 와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요리를 배워서 앞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서 우리 선생님처럼 강사를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쪽에선 정신수양과 몸매관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요가 수업. 또한 공예 수업이나 홈픽션 작품들은 수업 막바지에 자신만의 작품 전시회도 열 수 있어 솜씨 두 배, 배우는 재미가 두 배라고 하니 이만한 배움터가 또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저렴하면서도 진짜 저는 처음 이걸 이제 접해보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해서 할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1인당 두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 1년에 두 번 있는 수강 신청 기간을 꼭 체크해보기 바란다. 아, 즐겁고 재미있고요. 저렴한 수강료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당당한 여성들이여 화이팅! 각종 업계는 물론 지자체까지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응원존. 그곳에서 여자라서 행복한 이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 재개발 뉴타운 지역 분양 계획이 줄줄이 발표된 가운데 벌써 몇몇 지역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 투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 재개발 뉴타운 투자 노하우를 4회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은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재개발하게 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집을 단순히 낡은 집 허물고 네. 거기에 새로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재개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죠. 네, 재개발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보고서 재개발한다, 재개발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하지만은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CG 보시면은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낡은 노후 주거지를 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를 올리는데요. 지금 법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지금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낡은 집을 허물고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이다라고 표현하시면은 위험하세요. 재개발의 전부는 아닌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그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개발을 통해 새롭게 짓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분양 자격이 사업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대지는 없고 건물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은 아파트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각 사업들마다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분양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아파트 짓는다라고 해서 재개발 하시면은 좀 옳지 않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매각해서 돈을 받으면 다 똑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주권 얻는다 뭐 이런 건 굉장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구분져서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어떤 분들은 흔히 재개발하고 뉴타운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허물고 새로 짓고 올리고 하니까 네네.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 주시죠. 네,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도 간략하게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뉴타운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기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은 물론이고요, 또 재건축도 있고요, 또 도시기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장 재개발, 너무너무 많은 사업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요. 각각의 개발 요건을 갖추는 이 사업지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이 되다 보면요. 네.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종합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이게 그림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좀 광역적인 개념으로 또 총체적인 개념으로 뉴타운 사업이라고 묶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뉴타운 사업보다도 올바른 명칭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재정비 촉진지구, 그래서 그 내에서 길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여기에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투자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투자로서 재개발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한편에서는 재개발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지금 이 시청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빌라같이 이런 공동주택을 사고 팔면서 건물은 무시한 채 대지 지분만을 놓고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를 하게 됐는지 누가 여러분께 그걸 알려줬는지 답을 못 내세요. 이 시장 가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가니까 그렇게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사고 파시면은 굉장히 위험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평당가 외치면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를요. 자, 첫 번째는 재개발 투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온 현상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 사는 걸 우리가 재개발 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있는 물건 하나, 역세권에 빌라 하나 사더라도 나 재개발 투자했어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 재개발 구역에서는 건물이 대부분 낡았고 건물이 낡다 보니까 건물 가치보다는 토지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야, 땅 면적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논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벗어나서 빌라 시장 전체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평당가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왜 이 평당가라는 개념이 그럼 도입이 됐냐? 여러분들 그 재건축 투자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재건축하면은 아파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파트 분석은 굉장히 단순해요. 층을 보면 되고요. 또 향을 보면 되고요. 또 대지 지분 면적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은요, 이 재개발 투자는 재건축보다는 한 10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재개발 구역에는요, 수백 개, 많으면 천 개도 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사실은 그 재개발 구역에 그 많은 물건들이 같은 물건이 단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전혀 없고 각각 물건들의 개별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물건들의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시세가 나와야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세 잡기에는 대지 지분만큼 편한 게 없었다.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건물 가치도 있고 빌라로서 영속하고 개발을 하지 않아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를 따져도 되는 것과 네. 저건 집이 너무 낡아서 집은 어차피 허물고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균하다 보니까 진짜 가치는 사라지고 임의적으로 부르는 가격만 남았다. 그걸 보고 네.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건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네. 건물이 낡든 아니면 새로 지었든 대지 지분만을 놓고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네. 시장 참여자들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중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투자할 때 평당 뭐 5천이다, 4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네네. 그 평당가를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네. 제가 여러 강연장에서도 질문을 많이 드려요.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는데요. A는 이 지역 시세가 평당 3천인 지역이에요. A라는 물건은 평당 3,200이고요. B라는 물건은 평당 2,500짜리 물건이에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우선시로 최우선으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이렇게 지역 시세보다 낮은 평당가가 낮은 물건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저평가돼 있고 평당 시세보다 이 지역 시세보다 높은 가격 3,000인데 이 물건 3,200이네. 이 물건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세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첫 번째, 평당 3,000인 재개발 구역에서 평당 2,500짜리 물건을 찾았다. 네. 이 물건 저평가다. 근데요, 저평가라는 의미는요, 가격과 가격을 비교하는 게 저평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가격은 물건 값이고 지역 시세가 바로 가격이고요. 이 재개발 투자에서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마치 그 물건이 가격만을 놓고서 가격은 싸니까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투자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매입한 금액에 반도 못 미치는 평가 금액이 네.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당 지분만 얘기했던 그 가격을 따진 것과 구체적으로 네.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달라진다.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래프나 차트 같은 게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 차트 보시면은요.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한 그래프인데요. 자, 다세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빌라죠. 쉽게 말해서 빌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요 파란색 선은 지역 시세입니다. 네. 대지 지분 평당 지분 시세죠.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그 빨간색 선은요, 대지 지분 평당 감정 평가 금액이에요. 즉, 쉽게 설명하자면은 파란 선은 평당 얼마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그 가격이죠. 매매 가격, 시세, 요런 가격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은 실제 그 물건이 평가 얼마 받았냐. 그 평가 금액을 제가 대지 지분하고 나눠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 선은요, 대지 지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증가하는데요. 자, 6평 미만짜리는 단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건이 무거워지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져요. 계단식 시세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정평가 금액 보시면은요, 일률적으로 움직임을 우리가 전혀 캐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9평에서 10평 되는 물건들이 시세는 똑같습니다. 2000 중반이죠. 하지만 평가 금액을 대지 지분으로 나눠봤을 때는
이렇게 물건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치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빨간색 감정평가 부분은 무시하고 9평에서 10평 되면은 이 정도 시세가 이루어지니까 아, 이 가격선에 잡으면 돼 라고 하지만은 누구는 이렇게 평가가 잘 나오는 걸 잡을 것이고 누구는 평가가 이렇게 좀 심할 정도로 안 나오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도 좀 생깁니다. 요즘 네. 야구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 야구에서 안타를 치려면 공이 날아오는 걸 실밥이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봐라 이런 아,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걸 확인하는 사이에 공은 지나가 버리고 네네. 칠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저거 따지고 있다 보면은 가치는 알게 되지만 투자할 시기를 놓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네네. 감에 맞춰서 휘두르게 되는 그런 투자 이게 가격 투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해도 조금 되긴 하는데요 아, 예. 저는 너무 좋은 그 표현이신데요 그 부분을 요걸 한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세요 단순하게 재개발 투자 그리고 뉴타운 투자가 맹목적으로 지고 있으면은 시간에 대비해서 수익이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투자 팁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보시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모르신다면은 장기 투자는 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나는 전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내다볼 안목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요, 그 물건을 평가받는 시점까지 지고 계시지 마시고, 네. 그 전에 체크실험 하시는 게 좀 안전하겠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이 평가받는 시점은 관리 처분 인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 전 매도,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후 매수,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수익은 기대하신 것보다 조금 줄겠지만은 리스크는 많이 해지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초보자분들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재개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누가 많이 올렸대더라 잘 모르는데 적당한 데 사서 잘 팔아서 올렸대더라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관련된 기사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용어의 벽입니다. 저도 뭐 이쪽 투자를 직접 해보진 않은지라 네. 재개발 투자할 때 나오는 뭐 비례율 이런 얘기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고 그래프 뜨면 그때부터 좀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 관련된 용어 이것도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자 보시는 바대로 비례율은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낡은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의 모든 부동산을 평가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가치가 나왔다.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을 사업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그 사업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그 분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 수익과 비용의 어떤 차액이 통해서 100억 정도의 가치가 또 발산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재개발 구역은 비례율이 100%라는 것이죠. 네. 네, 이게 바로 비례율 공식인데요. 보시면은 총 조합원 감정평가액, 그리고 그 총 사업 수입, 그 다음에 총 사업 비용, 이 차액을 감정평가 금액을 나눈 비율이 바로 비례율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비례율이 높은 재개발 구역을 우선적으로 보라 네. 라고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에겐 좋다. 이게 아주 속설처럼 네. 퍼져 있고 비례율이 좋다. 기사에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표면적으로 와닿는 부분에서 비례율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조합원인데 평가 금액이 1억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포함한 이 재개발 구역의 비례율이 100%다. 비례율이 100%다 그러면 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니까 제 권리가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권리가액은 제 평가 금액이 반대로 1억인데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 제 권리가액은 1억 1000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개발 구역의 비례율이 90%다 그러면 제 권리가액은 9000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율이 높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율 높은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 그리고 비례율이 보통이거나 좀 낮은 지역은 등한시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투자 척도가 되겠고요. 네. 올바른 부분은 뭐냐면은 비례율은 그냥 단순하게 참고사항이다. 이 정도로 잡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비례율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알기 위해서는 총 사업 수입도 알아야 되겠고요. 총 사업 비용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모든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총액도 알아야 돼요. 개념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론에 그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무에서는 이 비례율은 사업 초기부터 거의 정하고 들어가요. 네. 거의 비례율을 거의 100% 인근으로 맞추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도 이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 사업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한 세금들은 그러면 조합원들의 고스란히 전가되겠죠. 네. 그래서 비례율이 많이 나와서 내 평가 금액 대비 권리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뒤 배후를 보면은 또 그만큼에 따른 세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고 낮고는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 비슷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이거 투자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면 저희가 4회씩 여러 번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좀 어렵다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네. 이 얘기는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할 때 비례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비례율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보다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간략한 정리로 매듭지으시면 좋겠어요.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비례율은 참고사항입니다. 네. 맹목적으로 맹신할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유는 뭐냐, 근거는 무엇이냐. 비례율이 올라갈수록 일반 분양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올라갈수록 조합원들의 어떠한 사업이익이 그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조합원 프리미엄 얘기하는데요. 그 프리미엄 또한 비례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항이지 그 맹목적으로 비례율을 절대 가치로 놓고 구역을 구분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 100% 정도 내외라면은 큰 무리 없이 네,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뻐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 달라지고 싶은 그녀들의 욕구. 최근 여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피부관리 전문점이 주목받고 있다. 고가의 피부관리샵의 이미지를 깨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지은 레드클럽. 2003년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6년 만에 전국 23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 단순한 마사지샵이 아닌 여성들에게 행복을 파는 신개념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엔 천연 화장품 자체 브랜드인 앙띠제로를 출시, 또 한 번 성공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피부관리 전문점의 대중화 시대를 연 이지은 레드클럽의 임영훈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예, 이지은 레드클럽은 2003년 8월 29일 날 신천 1호점을 시작해서 지금 만 6년 해서 지금 230호점을 가지고 있는 전국 프랜차이즈 피부관리 전문기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그 의료기 쪽에 다이어트 쪽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이어트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이제 그 연간 시장이 약 2조 원 규모인데 다이어트가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보면 먹는 거고, 또 그 중에 80% 이상이 또 외국산 수입품이고, 상당히 이 부분에 다이어트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려다 보니까 이 피부 미용하고도 보니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면 피부 미용이 한국이 너무 다 고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특정한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의 0.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대중을 한번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이지은 레드클럽을 통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지금은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은 다 깨진 것이고 어차피 마케팅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전 마케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은 지 교육실장이나 아니면 슈퍼바이저나 이분들이 다 전문가를 내가 채용해서 이 사업을 갖다 운영해 나가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 쪽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벤치마킹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2003년대에 가장 떴던 것이 남성 전용 헤어카트인 블루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클럽이 남성 전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성 전용을 할 때 레드클럽이라는 그 브랜드를 반대로 이제 핑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핑크클럽은 너무 사실 온라인상에 보면 좀 야하거나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클럽을 했는데 레드클럽도 사실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폭력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메르세데스가 벤츠 회장의 딸 이름이었던 것처럼 저도 제 딸 이름 이지은을 붙여서 이지은 레드클럽을 하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좀 상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지은 레드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폭발적이었죠, 반응이. 사실은 정말로 그때 2003년 이전만 해도 피부 미용이나 피부 관리는 정말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3천원, 4천원, 5천원이란 금액으로 제가 제시했을 땐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누구나 다 깜짝 놀래버리는 그런 가격으로 제시가 제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인건비. 이쪽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급 어떤 기기를 통한 피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고였으면 반드시 그는 실패가 되고 블루오션은 금방 레드오션이 됩니다. 파란 바다가 금방 피 끓는 빨간 바다로 변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아마 저희 모방에서 한 20여 개 더 생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변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3천원, 4천원, 5천원 출발했지만 가격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전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원, 4천원, 5천원 저희 모방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은 거기서 가격을 중 고가로 이미 지는 가격을 몇 번 인상을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것이 또 주요하게 먹혔습니다. 거기에 만든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기술이나 이런 것을 고급화시켰기 때문에 저희 그 이지연 레드클럽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철저하게 윈윈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갖다 전 찾는 게 제 경영철학의 가장 근본입니다. 또한 과거엔 저도 젊었을 때 지름길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빠른 길인가. 근데 이제 조금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철이 나는지 지름길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빠른 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원칙을 통해서 윈윈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경영철학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중국의 북경에 본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지은 레드클럽 중국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지은 레드클럽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가자 레드클럽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의 그 헤어 쪽에 그 이가자 씨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헤어다 보니까 피부 미용을 어차피 미용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 이지은 레드클럽하고 저희가 제휴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지금 제휴를 해서 중국의 지금 천진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항주라든지 온주라든지 해서 제가 9개점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 지금 몽골에 제가 그 지사가 이제 진출이 돼서 몽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위 1%만 지금 이제 피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의 최고 갑부 부인들만 오는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에서는 우리 이지은 레드클럽이 상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해외 진출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러시아 쪽에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한참 대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장기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항상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희 이지은 레드클럽 같은 경우는 BC 5세기 전에 클레오파트라가 탄생되는 이후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성이 존재하는 피부 미용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하지 않고 항상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창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 3년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카네디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투자 대비 월 2.8%, 연 40%가 됩니다. 이 수익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지만 투자가 100억에다 1000억이면 그건 버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적정한 그 부분, 그 투자 대비 수익성을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보면 편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이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밤을 새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가게 문 닫는 날이 폐업한 날이라든지 근데 실제 보면 돈을 왜 벌겠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건데 너무 보면 거기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은 에드크룹 같은 경우는 빨간 날 다 놉니다. 빨갛지 않은 날 메이데이도 진 놉니다. 왜? 이건 예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안정성입니다. 왜? 직영부 통계에 의하면 지금 프랜차이즈가 가맹점들이 3년 이내에 78%가 지금 이제 사실은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리금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권을 찾아간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싼 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는데 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그 회사의 CEO를 한번 만나봐라. CEO가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특히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다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 사실 그것은 결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CEO가 몸을 하는데 모든 브랜드를 다 똑같이 다 신경 써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브랜드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CEO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번에 그 J브랜드 사실 외식 쪽에 사실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한 4개월 만에 한 40여 개 가맹점이 생겼고 사실 외식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이 J브랜드 외식 사업을 한국에서 1000개가 넘는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1000개가 넘는 브랜드를 100개를 만들다는 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제 브랜드가 1000개가 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되고 정말 원칙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의 앞으로 계획의 꿈입니다. 네.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실거래가 신고하시죠. 이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 날서부터 60일 이내에만 여유 있게 신고하시면 됐습니다만 이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매매할 때 거래 즉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니까요. 이 부동산 매매하실 분들 달라진 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 경제 매거진 다음 주는 특집 관계로 한 주 쉬게 됐습니다. 저는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